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건축 설비, 기계, 필기, 제4과목 전기 일반 과목을 같이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게 되면 전기의 기본 사항으로서 우리가 전압, 전류, 전력이 나오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일반 전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 믿고 천천히 이 계산적인 수식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압이다라고 하는 경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전압, 에너지의 차를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공식을 잘 적용하게 되면 전압이라고 하는 경우는 일량과 전하량의 비를 말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전압 V는 우리가 일량과 우리가 전하량의 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단위를 만약에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결론적으로 말하게 되면 다 등식이 만족하는 거죠. 전압은 일량, 요거는 전하량, 전기량,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요거에 대한 우선 각각에 대한 단위를 보게 되면 전하량은 우리가 요거를 쿨롬이다, 이렇게 쓰는 거죠. 단위를 우리가 요 전하량은 쿨롬, 이렇게 쓰는 거죠. 쿨롬, 이렇게. 그 다음에 줄이라고 하는 경우는 얘는 뉴튼 메다예요. 줄. 줄은 일량은 줄인데 얘는 뉴튼 메다죠. 1줄은 1뉴튼 메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얘가 우리가 볼트가 나온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커런트, 이 전류라고 하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단위는 우리가 암페아를 쓰죠. 암페아.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교류인 경우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쓰죠. 자, 이 전류는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본래는 이 교류에서는 소문자로 써서 우리가 적분을 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 전류라고 하는 경우는 우리가 본래는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DT분의 DQ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커런트, 전류는 이제 이 소문자로다가 이 기호를 소문자로 쓰게 되면 우리가 교류에서는 전압이고 우리가 전류고 적분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문자로다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게 되면 얘가 뭐예요? 전류는, 델큐는 우리가 전하량이죠. 전하량. 자, 요거는 우리가 시간입니다. 시간 변화. 자, 그래서 본래 우리가 이거는 이제 전하량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얘가 단위가 쿨롱이기 때문에 쿨롱 퍼 우리가 세컨, 이렇게 1초 동안에 우리가 1쿨롱에 우리가 전하량이 우리가 이동을 우리가 암페어다, 1암페어라고 하는 게 이게 암페어 같은 거예요. 이렇게 1암페어다라고 하는 경우는 1초 동안에 1쿨롱에 우리가 전하량이 이 우리가 이동한 양을 갖다가 이 암페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본래는 Q는 우리가 IDT. 여기에서 Q는 IDT, 이렇게 해서 요거를 갖다가 시간에 대해서 인테그랄 적분을 하죠. 이렇게 이렇게 T.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전류에다가 시간 변화량을 크로스하게 되면 얘가 우리가 쿨롱이 나오는 거예요. 쿨롱. 쿨롱의 법칙 알죠? 쿨롱. 이렇게 쿨롬이다,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전류라고 하는 것은 전하량과 시간의 비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는 이 암페어다, 전류는 암페어인데 이 꼬로 우변량이 T분의 Q이기 때문에 1암페어라고 하는 것은 쿨롱 퍼 세컨, 이렇게 써도 되는 거죠. 같은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잘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자, 전류와 전류. 1초 동안에 1쿨롬에 우리가 전하량이 이동한 경우를 우리가 커런트다,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력이다. 전력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국제단위로서 와트를 쓰죠. 와트. 자, 그래서 전력이라고 하는 경우는 우리가 전압에다가 전류를 곱하게 되면 이 전력이 나오는 거예요. 전압에다 전류를 곱하면 우리가 전력이 나온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전력 하게 되면은 우리가 전력을 우리가 일렉트릭 파워에서 요거는 전류 곱하기 전압이다, VI다, 이렇게 쓰죠. VI.